반갑습니다.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팬 여러분. 오늘은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의 대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 인터페이스 소개를 못 보신 분은 직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. 왼쪽 도구바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. 아트웍을 이동하거나 편집할 때 사용되는데요. 선택 도구를 누른 후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드래그하여 원하는 만큼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작업 중인 오브젝트를 두 번 누르면 직접 선택 도구가 선택되면서 격리 모드가 열립니다. 이때 직접 선택 도구로 일부 꼭지점을 선택하여 모양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. 종료하려면 완료를 누릅니다. 문서 내에서 이동하려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두 손가락으로 패닝합니다. 왼쪽 도구바에는 일련의 모양 도구가 있는데요. 모양 도구를 두 번 누르거나 길게 한 번 누르면 모두 표시됩니다. 원형 도구를 꺼내볼게요. 아래 터치 단축키를 누른 채 그리면 비율이 맞는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아래에 일반 작업 막대가 표시됩니다. 이 막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이 표시되는데 아트웍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. 복제 및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으로 패스를 자유롭게 그리려면 연필 도구를 사용합니다. 패스를 정교하게 그리려면 펜툴을 사용하면 됩니다. 연필 도구를 선택한 후 아래에 있는 옵션에서 패스의 매끄러운 정도를 설정해보세요. 10으로 갈수록 더욱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트웍이 완성되었다면 최상단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.